맞아요. 그 우르지 얘기를 잠깐 여러분 잠깐만 하자면은 원피스. 아 잠깐 이제 보자면은 이제 우르지를 들었는데 우르지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약간 마르코급이에요. 그러니까 마르코급이라는 게 아니라 그 누구냐? 빅맘의 사 대장 중에 사 부선장 중에 한 명을 개패더만. 존나 패더만. 개빠왔디야. 그니까 내가 보기엔 걔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. 사장성? 얼마나 쓴지 모르겠는데, 1억 800짜리였거든요, 우르지가? 현상금은 숫자에 불과한 걸 어느 정도는 확실했었죠. 도플라밍그라든지 얘네도 그랬었고. 우르지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, 지금 좀 세긴 세요. 존나 세요. 루피보다 설마 더 세려나? 그니까 우르지가 내가 보기에는 마젤란보다 셀것 같아요. 마젤란보다. 네트 여기서 와라. 마젤란보다 충분히 셀 가능성 있어요. 루피. 그러니까 루피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크래커인가? 그 8억짜리 새끼랑 약간 비빌 수 있을 것 같고요. 8억짜리. 이런 팬가입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. 한 개 팬가입만 해도 귀빈 유지치 드리니까 많이 팬가입 부탁드리고요. 그니까 지금 초신성들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사실상 로우랑 루피, 그니까 도피가 존나 도플라밍고가 말도 안 되게 존나 세던 거고 진짜 아 진짜 확실한 거는 도플라밍고가 존나 세던 거야. 도플라밍고 현상금 얘 진짜 7부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 올랐으면 내가 보기엔 도플라밍고는 또 양악을 존나 심하게 해서 도피는 10억대야 10억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도피가 존나 세던 것 같아. 얘기를 좀 하자면은 10억은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진짜 10억은 됐지 않을까. 와 초신성 미쳤다. 근데 우리 족밥인 줄 알았어요. 진짜 초신성 꼴등. 초신성 꼴등. 진짜 1억 800이었나요? 얘랑 누구랑 존나 싸웠었어요? 키라. VS 킬러. 그 키드의 오른팔 킬러라고 있어요. 킬러. 근데 중간에 약간 중재를 하죠, 여러분들. 드레이크 소장이 중재를 해요. 드레이크 소장도 초신성이에요, 여러분들. 족밥 대전일 줄 알았어, 나도. 처음엔 족밥 대전일 줄 알았는데 중재를 합니다. 근데 진짜 우르지도 그때 족밥 지났던 게 뭐냐면 약간 우르지의 능력이 내가 보기에는 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대충만 좀 훑고 넘어갈게요. 우르지의 능력 뭐냐면은 약간 초인계 순간적으로 거인화 되는 것 같아요. 거인화. 순간 초인계일 가능성이 있어요. 약간 좀 커져요 몸이. 무능력일 수 있긴 한데 초인계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맞으면 세지는 거는 같진 않고 초인계 같아요. 몸이 좀 커져 확실한 거는 근육질로 바뀌면서 근육질로 단순히 몸만 커지는 것만 나왔었어. 근데 이랬던 진짜 우르지가 이때 난 족밥인 게 확실한 건 뭐냐면은 내 앞에 뭐 쿠마가 있고 옆에는 키자루 뒤에는 뭐 탁시피스타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. 내 앞에는 탁시피스타가 있고 옆에는 태군대장이 있었다고 했었어요, 여러분들. 이런 대사가 있었어. 우르지왈 이 당시에는 탁시피스타한테도 안 됐었긴 했었지. 그런데 지금? 근데 내가 우르지가 왜 세진지 알아. 좀 세진 느낌이 어디서 받았었냐면요, 난 우르지가 진짜 족밥일 줄 알았죠. 근데 왜 언제 세졌냐고 느껴졌냐면은 우르지와 카이도의 하늘섬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. 근데 이 새끼가 우르지도 당연히 패기가 있고 카이도의 클라스를 아는데 이 새끼 안 쫄아. 하늘섬에서 카이도를 만나는데 약간 좀 당당하게 카이도한테 아멘을 해주더라고. 쫄지도 않아. 근데 여러분들 약간 좀 카이도 떨어지자마자 약간 초신성 키드랑 애들 존나 쫄았었잖아.
키드랑 또 누구 있었죠? 그 떨어졌을 때 키드랑 바지노킨스랑 그 아프 이 새끼들은 떨어졌을 때 올라오니까 식은땀 존나 흘리고 원래 땀피스예요. 원피스는 그 누구 vs 누구 붙었을 때 이걸로 쇼부를 내야 돼요. 누가 땀을 많이 흘리나. 센 거를 몰랐던 거일 수도 있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그만큼 자신에 대한 수련이 좀 완벽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걸 수도 있어. 솔직히 말해서 카이도 옆에만 가도 그 팩이 느껴져. 팩이 느껴져요, 솔직히. 카이도 옆에 가면은 진짜 개질이지, 씨. 우루지로 도플라밍고 못 이기죠. 아니, 여러분들, 도피는 진짜 존나 센 거예요. 도피는. 아, 왜 이렇게 도피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는데, 도피 개세요. 아, 근데 이전에, 일단 이게 대회 핫이슈지. 카이도 보고, 아멘. 안 쫄음. 또뭐 있어? 사왕 대장이, 아, 잠깐만요. 사왕 대장이 약간 칠무의 급이나 칠무의보다 좀 약할 것 같다, 지금은. 솔까 말해서. 야, 징베 이런 애들 말고. 징베 이런 애들 말고. 징베라든지, 이제, 박이라든지 이런 애들 말고. 칠무에도 좆밥인 것 같은데, 아니에요. 존나 세요. 근데 확실한 거는 2년 후 지금의 초신성들이 존나 무섭다는 거야. 우루지가? 이걸? 빅맘, 사, 장성, 한명 잡음. 개팸. 제압. 그러니까 만화책에서 한 대사가 나왔어요. 우루지란 놈 빼고는 우루지란 놈만 좀 개겼을 뿐, 좀한명 제꼈을 뿐이지, 나머지 다 털렸다고. 우루지는 멀리서 본 거고, 키드는 앞에서 본건 다르지, 당연히. 아, 칠무에는 미호크 위블 투석. 뭐, 그럴 수도 있긴 하고요. 아오키지는 지금 내가 방황하는 것 같던데, 어떤 섬에서 막 담배 피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? 사장성이 약체일 수가 없지, 여러분들. 사장성이, 거품일 수가 없지. 그래도 여러분들, 사왕이 그건데. 따지고 보면 다이아몬드 조지나 막 이런 포지션이죠, 여러분들. 잭디 맘모스 이런 포지션. 아니, 사장성 중 최약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. 아유, 앉아요. 앉아요. 3대장이 루피한테 져요. 정민이님 감사합니다. 크래커도 콩건에 배빵 맞았다고? 크래커랑 걔랑 붙었었나? 여러분, 루피랑 붙었나, 지금? 바다 4개를 지들끼리 짜 갈라먹을 정도로 존나 센데 무시하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을 크래커 킹콩건 야 루피 기어포 나왔어요? 크래커랑 싸울 때나 이거 안 봤어요. 루피 기어포 나왔어? 배빵 맞고 한 방에 뻗었다고 8억짜리가? 에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데? 와, 터졌어? 다 일어나지 않겠냐? 한 방은 좀, 방패 다 부서지고. 근데, 맞아요. 요즘 전개가 좀 빠르다는 느낌이 좀 들어집니다. 빅맘 쪽 약간 내가 보기엔 설정 좀 미스난 것 같고, 솔직히 말해서, 카이도 쪽은 아예 꽁꽁 묶어놨고, 내가 보기엔 빅맘 쪽부터 좀 뜯을 것 같아요. 빅맘 쪽이 조금 어떻게 컨셉을 좀 잘못 잡았다. 과자, 크래커, 이런 거 조금, 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아니고, 약간 원피스랑 조금 안 맞는 좀 그런 느낌이, 조금 있어, 조금은. 진행 게느려요. 야, 아니, 요즘 원피스가 진행 진짜 개빠른 거예요. 여러분들,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요즘 원피스가 개빠른 거예요, 진짜로. 예. 야이씨. 정상 결전 이럴 때서 봤으면은 씨, 어? 야, 뭐 하나 나올 때 과거 예상하고 뭐 하나 나올 때 과거 예상하고 한번 해봐야 정신 차리지. 슬램덩크급 만화 연재 했었으면 지금 전 세계에 그 원피스 민심 폭동했어. 하나 좀 만나면 과거 회상. 뭐 중간에 보여줄 거 없으면은 뭐 과거 예상하면서 뭐 진짜 이런 과거 예상으로만 버텨도 몇 년씩 버텨요. 아, 일단은 이번에 열리는 레벨리 세계 회의 때가
지금 이번에 필름 골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. 혁명군 간부 한명더 나오고, 로브르치사 뭐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또 기대가 됩니다.